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 바로 밴디 앤드 더 잉크 머신이라는 게임. 바로 챕터 2는 6,000원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않았지만 플레임 형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울라스트 포탈 어떻게 바로 도전하냐? 일단 그냥 깨고 공략부터 해봐. 챕터 2 더 올드 송. 오래된 노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휴, 내 머리야. 방금 머리를 맞았었지. 누가 공격을 했었지? 최민선님 먹어. Well, I guess there's only one thing to do. 도끼. Press on. 무슨 마법진 위에, 오망송 위에 내가 올라가 있군요. Find the next, 다음 출구를 찾으래요. 이걸로 못 여니, 길을? 안 되네요.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 저기 출구가 있는 건가 보다. 아, 기저귀요. 그 예약금에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가 원래 저도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후원이 없었어가지고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How did this place get so big? 왜 이렇게 컸었나? 이렇게 얘가 밴디죠. 어휴, 미안해 밴디야. 내가 미안해. 니가 부수실 줄 몰랐다. 어휴, 이거 뭐야, 이거 다 잉크인가 봐. 저기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근데 쟤는 뭐야,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아울라스 2 나온 그날 방송할 겁니다. 10시가 아니라. 이게 파워 게이트. Then maybe I can open it. 그래서 이제 파워 투 더 게이트. 이 파워가 안 들어왔나 봐. 그래서 이 파워를 들어오게 해야 되나 봐요. 이거 다른 게임이, 이번엔 챕터 2예요. 챕터 2인데. 이오이님 어서 오세요. 클럽이야? 내일이면 아울라스 2 나오죠. 저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해석가 우리 아키라 누나를 데려와서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파워를 공급해주는 기계가 뭐가 있을까? 이건가? 이게 하나로 끝인가? 아니야 여러 개가 있어. 이것들을 다 켜야 되나보다. 양 교수님 어서와요. 아,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은 아닌가? 두 개면 되려나? 두 개 켰으니까. 방송, 나도 아울라스 2가 정확히 몇 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날짜로 25일 출시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풀린다는 게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유진님 어서와요. 하나가 더 필요해, 파워가. 하나가 더 있어. 아, 이거 처음부터 파워 찾기네. 여기 주변에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실 수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부시는 뒤에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저쪽에 숨겨놓네. 문이 열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너무. 뭐야, 무슨 소리야? 아, 괴물의 소리가. 밴디 엄청 많아. 야, 이렇게 무서워 보이니까 인기가 없지, 야. 이러니까 미키마우스한테 밀리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저 마이크야? 얘가 폴인가? 뭘 찾아낼까요? 아자, 이러니까 미키한테 밀리지. 너희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얘들아. 게임 이름이 밴디 앤드 더 잉크 머신입니다. 일단 여긴가 봐. 봅시다. 우리 같이 영화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상이 안 나오네. 이 게임이 이제 아 저걸 저게 너무 길어. 이 게임이 자기 친구인 폴을 죽여가지고 화난 밴디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게 그 곡이었나봐. 여기가 이제 북도 있고. 어쩌라는 거죠? 뭐야 뭐야 저거 누구 저거 누구야 저.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거기. 저기 애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이거? 파워도 그대로고. 라디오 이거 한 번씩 다 눌러봤고요. 어 여기 문이 원래 있었나 여러분들? 여기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뚜루루 빰빰빰. 나 진짜 악기 소질 있는데 제가 진짜 정말 잘 쳐요 이런 피아노 같은 거. 예,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제 옛날에 징글벨로 여성분한테 고백을 하려 했던 적이 있었죠. 감미롭게 칩니다 저는 징글벨. 피어지 시간! 감히 나의 길을 막다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안에 저게 있는데 펌프가 펌프가 있지만 여기도 잉크가 가득 차가지고. 아 방금 뭐라 했죠? 왼쪽 밑에 내가 못 봤는데? 그래픽 카툰 느낌입니다. 문이 안 열려요 지금. 이거 뭐예요? 반조가 뭐예요? 바이올린, 드럼, 반조, 피아노. 반조가 뭐야? 나 반조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바이올린이고 드럼이 저거냐? 설마 북 같은 거? 바이올린 요거예요. 제발요. 악기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이게 어떻게 바이올린이야 이게. 동그란 기타 같은 게 반조예요? 했는데 바이올린 드럼 반조 왜 안 될까요? 영상 틀고 해야 되나? 영상을 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레코딩이 뜰 때 바이올린부터였죠. 너무 빠르잖아! 나쁜 새끼들. 나 이렇게 개고생하다니. 시키다니.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니? 빠르게 뛰면서 달려가지고 인코스로 파고돕니다. 좋아요. 바로 바이올린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씩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지체 없어도 안 되는데? 저기 피아노까지 어떻게 달려가. 이게 말이 돼? 아니면 딱 한 번씩만 눌러야 되나? 내가 아까 한 곳에 두세 번 눌러서 끝난 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감 잡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오호! 톡! 나이스! 아,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아주 나이스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난 이 게임 깨지 못했을 겁니다. 이쪽 문이 열리겠죠. 젠장할. 저쪽이 아니에요? 아까 저건가? 셔터가 올라간 건가? 셔터가? 정준님 어서와요. 아, 아까 쉐이프룸, 세이프룸이라고 했으니까 셔터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셔터가 올라갔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돌아왔군요. 아, 저기서 펌프를 저걸로 빼주시고. Okay, that should do it. 안녕! 놀랐잖아, 친구. 너 좀 키 좀 커졌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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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나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나! 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길에서는 한 명씩밖에 공격할 수 없다고. 알겠어? 이 애송이 자식들. 알겠냐고! 어? 니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계속 살아나는데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 불금이 깰 때까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잉크 주제. 아, 되게 귀엽게 나온다. 계속 보니까. 아야야. 지금 이제! 자식,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야! 이가 끝이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덤비고 있네요.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테이크 더. 아, 이제 계단 뭐죠? 저게? 스텔스 계단 아닙니까? 이 계단, 아, 저기 내려가면 되는 곳이 되겠군요. 물이 빠졌으니까. 좋아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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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이건 챕터2입니다. 밴디가 공격한 거죠, 제가 지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작자 친구, 자기 친구 무사나 뭐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걸린 거래요. 야, 네가 미키 마우스보다 안 귀여운 걸 어떡해! 어, 대중 사람들은 이런 몸을 가진 캐릭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유, 또 24시간 아닙니다. And then I will finally be freed from this prison, this inky dark abyss I call. 맞아, 식스팩 가진 캐릭터가 어딨냐? 야, 니 보고 사람들이 어? Quiet. 알았어, 조용히 할게. Listen. I can hear him crawling above, crawling. Let us begin. The ritual. 아, 자기 친구를 죽이면 밴디가 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그러니까 제작사를 죽이면 밴디가 나를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오케이. 고마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가 인기 없는 이유를 알겠다, 내가. 문은 어떻게 닫았니?
오, 도망간다고요? 제작자 죽었어? 어, 밴디한테 탈출하래. 어, 여기 아니야? 제발요, 내 도끼요. 내 도끼, where is my 도끼? 왼쪽에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지졌다, 다. 야! 야, 이거 있으면 니네한테 도망갈 것 같아, 내가? 자식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씨. 니들은 그냥 마르면 끝이야, 마르면. 펴! 펴! 다 부셔버려, 그냥, 그냥, 어? 다 부셔버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까 그 밴디가 와도, 야, 내 도끼. 도끼야!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니?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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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인기 없는 캐릭터가 날 쫓아온다! 누구세요? 누구 있나요? I know you're in here. Come out and show yourself. 안녕, 안녕. 보리스? 보리스? 보리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퉁퉁퉁퉁퉁. 이렇게 챕터 2는 클리어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보리스는 이 뭐냐? 캐릭터 중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보리스가 이렇게 어, 벤지 친구 보리스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어, 챕터 2가 끝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일단 챕터 3가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이지만 챕터 3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들 챕터 3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 게임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